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남해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여덟 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대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람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남에서 열린문교회를 섬기는 윤건남 목사입니다. 이 중에는 저를 아는 분도 한 반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한 반 계실 겁니다. 저는 17년 전에 이 교회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은혜 받고 병고침 받고 목사가 되어서 지금 하나님의 맡긴 양들을 치리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에서도 짐작하시겠지만 저는 9살 때 이북에서 피난 왔습니다. 피난 온 사람들이 다 그렇듯이 저는 이 세상 살아가며 돈 벌어서 부자 되는 것이 성공의 길인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절반은 돈 버는 데 다 바쳤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결과 결혼도 했습니다. 제 집사람은 고창군 무장면 사람이고 시집 와서 바로 집사님의 전도를 받고 주님을 영접하고 안디옥교회 다녔습니다. 저는 돈 버는 것밖에 몰라서 열심히 돈 번다고 다녔습니다. 건축계통에 일을 했기 때문에 건축하는 사람들과 사귀다 보니까 교제를 하려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웠습니다. 열심히 쫓아다니고 열심히 술 먹고 놀고 그 가운데 돈도 좀 벌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성공은 사탄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돈은 좀 버는 것 같았는데 건강에 적신호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닌 세상이 주는 것은 반드시 우리를 멸망시킨다는 것을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돈 버는 데만 만족해서 하루에 담배 한 갑반, 한 달 30일 중에 29일을 술을 먹고 다니다 보니 건강에 이상이 왔어. 고혈압이 왔습니다. 그래도 무시합니다. 고지혈증이 와서 동맥경화가 왔습니다. 그래도 무시합니다. 당뇨가 생겼습니다. 그래도 무시합니다. 이건 기초 성인병으로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시하고 계속 돈 번다는 핑계하에 술, 담배를 하는 세상 생활에 몰두했습니다. 집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건강을 지켜야 됩니다. 병은 교회 나가면 하나님이 고쳐준다는 말을 해도 웃기고 앉았네. 무슨 교회에서 목사가 병을 고치냐? 병은 의사가 고치고 약이 고치는 것이지.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드디어 육체적인 병이, 다 아는 병이 찾아왔습니다. 중풍으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중풍으로 쓰러져서 누워서 병치레 하니까 사업하는 직원들이 내일같이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벌었던 돈 부도나고 맙니다. 부도나니까 세상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고 부도났다는 소문이 나니까 줄 사람은 다 띠먹고 숨어버리고 안 주고, 받을 사람은 그냥 놔두면 뛰는 줄 알고 차업이 들어와서 다
다 가져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풍 걸린 지 두 달 만에 푸더가 나버렸습니다. 그 충격과 허탈감과 스트레스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동맥경화증이 발작을 해서 심장마비가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대병원에 입원하고 응급수술을 받고 제 담당 주치의인 이태희 신경외과 과장, 나중에는 전대병원 병원장까지 하고 은퇴하신 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의 병은 한 번 더 심장마비가 오면은 다시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어떻게 주의해야 됩니까? 사장님은 여러 가지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중풍 등 기본 병이 있기 때문에 다시 심장마비가 올 확률이 90%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 당신은 90% 3개월 안에 죽는다는 선거였습니다. 저는 아찔했습니다. 내가 믿었던 돈도, 내가 의지했던 약과 의사도 나를 버립니다.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때서 썩은 동아리라도 잡는 마음으로 집사람의 인담을 받고 그 신유집회에 참석했습니다. 3일간 신유집회 하는데 계속 참석했어요. 첫째 날, 주째 날 울고 불고 콧물을 졸졸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무슨 죄가 그리 많은지요. 마지막 셋째 날 성령 받고 방언이 터지고 목사님의 안수를 받고 짓고 갔던 목발을 집어 던지고 목사님과 함께 강대상을 뛰었습니다. 그리고 강박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으니 다섯 가지를 지켜라. 주일 성수하고 죄를 짓지 말고, 죄를 지으면은 바로 회개하고,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우지 말고, 이 다섯 가지를 지켜야 병이 완전히 낫지, 이 다섯 가지를 어기면은 병이 재발합니다. 저는 목사님한테 약속했습니다. 예, 지키겠습니다 하고, 저는 그때 투병 생활하러 곡성의 작은 집을 얻어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교회도 다니면서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병 낫기가 다 낫다 그래도 마음으로 완전히 믿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면서 친구들 기회가 하나 있었는데 고등학교 동창 기회였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1년 한 번에 한번 모이는데 굴에 관광 온천에서 만나서 야 술대장 술 한잔하자. 아이, 난 안 끊었어. 하나님 막 믿고 내 병 거침 받고 끊었어. 아이,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잔 기념 좀 묵세. 그건 넘어가고 한잔 두잔 먹고 담배 피우고 밤새껏 춤추고 놀았습니다. 그 다음날 곡성 집에 돌아와서 아침을 목욕과 하고 상을 들다가 쓰러져 버렸습니다. 심장마비가 온 것입니다. 시커먼 흑암들이 나의 온몸을 감싸고 무죄행으로 끄덕트리는 것입니다. 그 고통과 두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지옥 가는구나, 이제 죽는 거구나, 고통 속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 더 살려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살려주시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었습니다. 어느 순간 눈 감고 부르짖고 있는 저의 앞이 환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온몸으로 음성이 울려왔습니다. 건남아 일어나거라. 너는 나의 제자 박영우의 안수로 나온 애니 아니라
내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나 내 병 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여라 하는 음성이 온몸으로 울려왔습니다. 두렵던 마음이 사라지고 그 무서움이 없어지고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눈앞이 환했습니다. 놀래고 당황해서 눈을 떠보니 온 방 안이 황금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와서 제 병 재발한 것을 낫게 하시고 저에게 살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 주일 박영웅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애니아가 누굽니까? 목사님이 저에게 대답했습니다. 애니아는 베드로가 고친 중풍병 환자인데 이제 성도님은 하나님이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제가 지금까지 17년간을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의 총으로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내가 믿었던 돈, 내가 의지했던 약, 세상 것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찾아와서 나를 맞이하신 주님을 영접했을 때 부자는 아니지만은 내 가족들 다 배불리 먹이시고 학교 졸업시켜주시고 세 딸 다 지금 좋은데 시집가서 목사 사모로 사업가의 아내로 공무원의 아내로 아들딸 놓고 잘 살고 있습니다. 올해 제 나이 칠순입니다. 이제 칠순잔치 자식들이 한다는 나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이 오신 날 부르실 때까지 열심히 하다가 주님이 부르신 날 천국 가면은 하나님의 상급 받고 천국에서 영생을 하리라 믿습니다. 내보다 더 복받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신 거 저만이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복받는 열쇠가 순정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축복의 열쇠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세상 광야 지대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도움받고 승리하여서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